자, 이제 오늘은 게시판 넘어갈 차례죠. 게시판 넘어가서 한줄 효과 작업할 건데요. 완성된 거 확인해 보시면 요쪽 우리 이제 현재 여기까지 작업했죠. 그래서 요쪽에 게시판 부분 한줄 효과, 이거 웹표준에서 작업했었는데요. 한줄 효과, 두줄 효과, 웹표준에서는 두줄 효과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줄 효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줄 효과 한번 작업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또 약간 감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잘 컨트롤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끝까지 완성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한 번에 완성했다고 중간에 지겨울 정도로 봐가지고요,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하루에 조금씩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게시판 부분이니까는 이쪽에 어디냐면, 네, 컬2라고 작업해 주신 부분 있죠? 거기다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제목은 노티스라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여기다가 노티스라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글씨를 살짝 써줄게요. 여기는 게시판 영역에 한줄 효과와 두줄 효과 게시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써줄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쪽에는 게시판이 들어갈 거예요. 네, 게시판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게시판 들어갈 거고요. 게시판이 두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두개 들어갈 거여서 미리 다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2라고 작업해 줄 거고, 이쪽에는 노티스 여기에다가 1이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그리고 UL 그다음에 LI 곱하기 4개가 들어갈 거고요. 안에 A태그까지 들어갈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 줄은 한줄 효과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개 정도만 써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쓸 내용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게 좀 써줄게요. 그래서 이게 총 여기 이제 네 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써줄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라서요. 밑에도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2라고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두줄 효과라서 좀더 길어야 됩니다. 여기는. 좀더 길어야 돼서 여기를 좀더 길게 해줄게요. 이렇게. 네, 그렇게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제가 또 일주일에 또한 번씩 찍는 거라서 오랜만에 오니까 이쪽에. 네, 여기네요. 그죠? 이쪽에 작업이 되어 있으면 됐고, 제목이 좀 빠졌네요. 그죠? 이쪽에는 H5수 차례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노티스1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는 2라고 작업해 줄게요. 네. 2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MT15라고 해서 좀더 간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CSS, MT15 CSS가 있죠. 이거를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 CSS에 가서 리셋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안돼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웹 표준에서 아마 작업했었을 텐데요. 웹 표준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7번의 웹표준에 가서 우리 CSS의 리셋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네, 여기다가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거 작업했던 거 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요걸 작업해놓은 게 있었는데, 요것도 반응용에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가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그거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인덱스에 가서
여기다 MT15 써놓으시면 따로 여기다 CS 줄 필요 없이 환율 효과가 생기는데 검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검사로 확인해 보시면 예, 이렇게 띄어지는 거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노티스2라는 거를요 여기 말고 다른 데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노티스2에다가 마진탑 15를 해놓으시게 되면 어느 부분은 마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마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요거 그냥 그대로 게시판 2가 필요하다. 그럼 어딘지 갖다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재활용이 가능해요. 퍼블리셔는요, 먼저 재활용을 좀 잘해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하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스킬이 쌓이시다 보면 그렇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작업이 됐으면 이제 스타일에 가서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쪽에 가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요번에는 게시판 원이죠?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요 밑에다가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는 자 이쪽에 걸러가기엔 메뉴까지 작업을 했었죠. 여기 메뉴까지 작업이 돼 있나? 네, 됐죠? 여기는 게시판 1이고요. 이쪽에다가 그대로 작업하실 거고요. 노티스 1이라고 작업했죠? 노티스 1이라고 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 1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노티스 1에 H5가 있을 거고요. H5가 있을 거고, 노티스 1에 그 다음에 LI가 있겠죠? 이 정도. 그래서 제목 H5에서는요, 폰트 사이즈를 14라고 설정을 해줄 거고요. 컬러는 E, F7, FA6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간격을 5픽셀 정도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시판 1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또 강력 세로 고치 한번 해 줄게요. 네, 그대로 먹혔죠? 그리고 환절 효과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웹표준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버플로우 히든, 그다음에 텍스트 오버플로우에서 이쪽에다가 점점점으로 바꿔주는 요 기능과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는 이쪽에다가 노어랩 요거 넣어주시게 되면 한줄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한줄 효과 됐죠. 앞에 점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가상 요소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비포 이용해서 컨텐츠 해서 가상 요소 주시고 그 다음에 위드값 3픽셀 하이트가 3픽셀짜리,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여기다가 50% 이렇게 주시고, 백그라운드 색깔은 이쪽에다가 449 C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위치값 설정해줘서요. 레프트요. 그 다음에 탑 6픽셀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기준점 있어야 되니까 LI한테 기준점 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점을 줘서 포지션 릴레티브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여기다가 확인해 보시면 점이 들어갔죠? 들어갔고 패딩 레프트만 주면 될것 같아요. 패딩 레프트로 8픽셀 정도 주시게 되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죠. 한줄 효과. 화면을 줄여볼게요. 화면을 줄여보시면,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됐나요? 네, 여기까지 작업했었죠? 여기까지. 여기다 한 줄이 계속 나오면 뭐잘될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한줄 효과 된 거죠. 됐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특별히. 그죠? 어려운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여기 됐으면 이어서 바로 작업을 또할 건데, 오케이. 이어서 그러면은 이건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게시판 2 작업 바로 해볼게요.